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언성을,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웃자라고 너무 수영이 흐트러졌던 언성을 사가지고 와서 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새로 이게 삽목을 해주고 나서 남은 모주의 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아이들이요. 지금 원래 있었던 화분에서 잘라줬던 아이들, 네, 여기 이렇게 다 지금 잘라준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잘라준 아이들을 이렇게, 네, 제가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다 심어주었는데, 요 아이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이제 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언성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잘라서, 잘라준 아이들은 삽목을 하고, 이게 적심 자국이 있었던 요 아이들은 벌써 새로운, 이렇게 그 개체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얼굴을 내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요 아이는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새로 사가지고 온 아이들이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목질화가 되고 또 잘라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머지 포트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네, 이렇게 흙을 다 털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성이나 이렇게 목대를 만드는 이런 크라슐라 종류의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대가 이렇게 화분에서 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엽이 진게 보이시죠? 이 밑에 줄기에 하엽들이 많이 지다 보니까 키울 때, 좀안 예뻐지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목대를 만들면서 층층층 탑을 쌓는 이런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1, 2년 정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와진 목대를 더 깊숙이 흙 속에 좀 심어주면서 관리를 하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목질화되는 거를 조금 더 늦게, 그리고 하엽지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을 조금 더 자주 주면서, 키워주시면, 사실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목질화가 되는 거를 조금,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요 아이들은, 새로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웃자라도 크게 걱정이 없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풀분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아이들이어서, 목대도 밉고, 목대 수영도 되게 흐트러지고 화분에 심어놨을 때이 목대 부분이 많이 보이면 이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은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분에서 다 털어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들을 오늘 합식을 해주면서 뿌리도 뿌리지만 뿌리 좀 깊게, 네, 목대가 조금 안 보일 정도로 좀 깊게 다시 한번 심어서 요 예쁜 얼굴들이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오늘 목대가 미워진 요 언성을 다시금 합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 화분은, 네, 요 색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낙 언성이 늘 이렇게 푸르른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오늘은, 네,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늘 푸르름이 좀 돋보일 것 같아서 어두운 색깔의 화분을 선택을 해 주었어요. 워낙 목대가 수영이 너무 뭐 치우치고 말라 있고 예쁘지가 않아서 좀 어떻게 하면 예쁜 모양으로 합식을 잘 할까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삽목할 때이 언성잎을 많이 떼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언성이 잎꽂이가 안 되는 아이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아이인데 이 잎으로도 번식을 하신 분이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언성의 잎으로 잎꽂이를 성공하신 분들이 좀 계신지 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잘 되는지 혹시라도 네,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입장을 남겨놓긴 했지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중에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깔망깔았고요.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 넣고 모양 잡아서 예쁘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잘라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준 아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적심 자국이 남아있는 이 모주의 언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풍성하게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아직은 정말 수영이 너무 삐뚤빼뚤한 아이들이어서 일단은 좀 풍성하게 심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름 자리를 좀 잡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 다시금 자리 잡으면 훨씬 더 예뻐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들 또 빼꼼하게, 자구가 올라오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자구 나오는 예쁜 아이들 모습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성을 이렇게 한번 합식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언성은 워낙 그 목질화가 좀 빨리 되고 하엽이 지면서 밑둥 부분이 미운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자주 분갈이 해주시면서 목대 관리해 주시고요. 조금 더 깊게 심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대가 목질화되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좀더 자주 주시면서 키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옷자락이 있다면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새롭게 심어주셔도 아주아주 아주 예쁜 아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처음 이제 키우기 시작할 때 많이 예뻐 보이는 아이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꼬물이들 빨리 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꼬물이들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